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은 벼락에 맞고도 살아날 확률보다 훨씬 낮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당첨될 확률이 매우 적은 게임인데요. 주식이나 비트코인 역시 매우 예측 불가능한 투자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확률 적은 게임에 승부수를 두는 걸까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가상화폐, 주식, 뭐 로또 이런 것들로 좀 소위 약간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 방식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안 하시는 분들은 정말 안 하십니다. 이건 사실은 개인마다 기질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 행동을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뇌 안에 측좌액이라고 하는 작은 구조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도파민이 순간적으로 좀 많이 방출되는 분들입니다. 그 특정한 이 도파민의 그런 패턴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그 뇌 구조물 중에 편도체라고 하는 그 크기가 약간 좀 커져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본인이 조금 위험을 감수하는 방식의 투자를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확률 낮은 게임에 큰 보상을 기대할 때 뇌의 측좌핵의 활동은 증가하고 이는 우리를 더욱 충동적이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즉 불안 심리가 우리를 더 충동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공포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공포와 불안을 구분했습니다. 공포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위험을 말하죠. 반면 불안은 현존하는 대상이 없어도 느껴지는 걱정이나 두려움을 뜻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공포나 불안을 느끼는 것도 뇌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불안이나 공포와 관련돼서 저희가 흔히 말하게 되는 뇌 영역은 아무래도 편도체입니다. 편도체가 손상되어 있는 분들이 실제로 위험한 자극이 앞에 이제 다가와도 거기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거나 공포를 경험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편도체라고 하는 영역이 조금 과활성화되는 패턴들 이런 것들이 불안하신 분들 혹은 공포증 있는 분들한테서 찾아볼 수 있죠. 핫클리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과학전문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 또 구독도 부탁드려요.